우리가 계속 매출액 이런 걸 얘기하니까 매출액은 결국 수입 화장품의 개당 가격의 A1이면 몇 개가 팔렸는지도 중요하잖아. A1이면 B개가 팔렸으면 매출액은 얘랑 얘를 곱한 거지. 근데 지금 전혀 아무 기준을 안 줬으니까 원래 있는 화장품의 가격을 A1이라고 하고 그 판매량을 B개라고 하고 시작을 하자고요. 그럼 지금 매출이 아니고 화장품의 가격은 작년보다 10% 올랐대. 이게 작년. 그럼 올해는 가격이 어떻게 된 거? A에다 뭐 곱한 거? A에다 A 곱고 1 플러스. 그렇지. 1 플러스 100분의 X라고 하기로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하고 있다. 맞지? 그 다음에 B계에서 3.2X% 감소했으니까 개수는 B에다 뭐 곱한 거? A-100분의 3분의 X. 3분의 X. 이거 정리하면 얘는 얘랑 얘가 약분되니까 이렇게 돼서 50이 되고요. 얘랑 얘를 곱하니까 150분의 1x가 되는 거지 결국. 그래서 지금 뭐라고 보라는데 매출액이 올해 매출액이 작년 대비 4% 이상 증가했대. 올해 매출액은 얘랑 얘를 곱한 거 AB의 1 플러스 100분의 X 1 마이너스 100분의 약분해서 넣읍시다. 얘랑 얘가 50이고 그렇지 150분의 1x. 이게 올해 매출액. 작년 매출액은 얼마? AB1. 근데 올해 매출액이 작년 매출 대비 4x%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작년 매출액에서 뭐 곱한 거? 1 플러스 100분의 4를 곱한 거. 맞지? 이게 결국 얘가 작년 대비 4% 증가한 거잖아. 등호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4%보다 더 이상으로 증가해야 되니까 얘가 4% 계산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요라는 2차 부등식이 되겠죠. 그럼 AB는 어차피 양수니까 등식이 안 변해 나눠버리고 2차 부등식 풉시다. 자, 여기까지.